연봉 수준을 맞춰라. 업다운이라는 코너예요. 그 연봉 그 계약서를 처음 써다 보니까 비밀 유지 뭐 그렇죠. 그런 게 있다는데 계약서. 우리만 알고 있는 건가요? 여기 맞아. 잡고가 어떻게 하다가 대기업까지 옵니까? 아니야, 여기 중소기업이야. 여기가 무슨 중소기업이고. 정주영 회장님 밑으로 정봉준, 그 다음 정기선. 여기가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된 1호 기업. 쫓겨난. 분사 됐다고. 쫓겨난. 현대중공업 터보기계. 김종국 내 기억에. 기업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생각해? 80억. 그 연매출이 1000억 원이 넘어. 당연히 넘겠죠. 아니 중소기업이라니까. 이런 뭐 중소기업이야 왜 같은 기업. 이런 뭐. 엘리베이터도 좋다 이거. 특별히 미녀 사원님께서 만지게 해주실 거예요. 네, 이때까지 미녀 사원 준비해 준다고 했을 때 미녀를 한 번도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제 말이.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했네. 얘가 중소기업입니까? 저희가 2016년 4월에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서 분사를 해서 2019년 현대중공업에서 계열 분리가 되어서 중소기업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쫓겨났단 얘기인가요? 진짜인 줄 알잖아요. 그리고 이거 회사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? 모형 같은 게 있는데. 그러니까 산업용 펌프랑 압축기, 뭐 스팀 터빈처럼 터보 기계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. 쉽게 얘기하면 배 도크가 비어 있는데 나중에 배 뺄 때는 물이 차잖아요. 네. 그 다시 물 빼야 되잖아요. 네. 그때 그런 펌프를 만드는 거예요. 아 저기. 잘 모시네. 네, 저... 어떤 분야에서 일하신가요? 인사 쪽에서 일해요. 대회의실도 있어요. 각 층에 회의실이 한 두세 개 정도씩 있는데 여기가 메인 회의실이라고. 여기는 협사 무슨 MOU 체결이라든지 네네. 인도 서명 뭐 이런 거 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? 이거 누르고 말씀하시고 막 하는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커피 한 잔. 뒤에 보니까 아 나 이거 뭔지 안다. 수출의 탑. 네. 이거 수출 역군들한테만 주는 탑이에요 이게. 제가 수출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네. 3천만 불 달성한 기업들 중에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던 건데. 어 근데 19년 12월이라 가지고 최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처음 알았죠. 9월에 받으신 거. 9월에 받은 게 더 많아서. 이게 제일 최근에 받은 건데요.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으뜸 기업을 선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희는 기계랑 금속 분야에서 네, 받은 거. 야, 이게 있네. 네, 이거 있어요. 울산에서도 이제 일자리 창출 우수 광소기업으로 요 표창을 받고 네. 포상금으로 2천만 원까지 이제 받았거든요. 이제 2천만 원. 어떻게? 2천만 원으로 사무실에 블라인드 싹 교체하고 편안하게 근무하라고 의자도 전체 교체하고. 아, 의자 좋아 보인다. 야 이거 진짜 새 것 같은데? 좋네요. 아, 다음 한 건 무슨요? 네. 네 뭐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, 네.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. 그 원자력 유상 스페어랑 그리고 CS 커스터머 서비스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. 와 CS. 네. 고객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거기 조치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사장님. 보니까 무슨 설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네. 지금은 이제 포장 박스 짜고 있습니다 아, 저희 촬영 온다고 대충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? 아 그건 아니에요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회사가 처음에는 가진 게 이만큼밖에 없었다면 이제 발전을 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최근에 아기가 아팠는데 진료비도 지원이 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주거비 이자만 10년째 3% 금리가 올 하반기 7%까지 올라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좀 고정금리라 가지고 나머지는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뭐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람을 또 바람이 아니라 그게 예 그러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1인당 월 2만 원씩 예 월 2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네. 동네방네라고 저희 회사 동호회 회장인데 동네방네는 어떤 동호회인가요? 아, 풋살 동호회입니다. 아니, 저기 동네 산책하거나 이런 느낌의 이름 같은데 못 찾는 사람도 있나요? 아, 많죠. 결국 실력보다는 친목입니다. 이 회사 분위기 약간 이거 중요하거든요. 좀 꼰대가 많은 편입니까? 아니면 좀 아, 뭐 저희 부장님께서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지금 부장님 안 계신데 좀 살짝 얘기해 주세요. 아, 수직적인 신입 없나요, 신입? 신입 있습니다. 어디나요? 이쪽에 지금 계신데 네. 안녕하십니까? 아, 예.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죠, 여기서? 저희가 펌프를 납품했고 보증기간 내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클레임 대응하는 식으로 전화를 주로 좀 많이 받으시겠네요? 네, 맞습니다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죠? 안녕하세요, 시원호입니다 병장 느낌이세요? 네. 여러분, 뭐 하나요?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 회사 가고 싶었는데 네.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네. 어때요?
들어오기 전에는 일단 직원 수가 100명 넘으니까 아 좀 딱딱하지 않을까. 저희 위에 대리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풋살 동아리도 하고 이래서 풋살한테 이제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뭐 헤이 정도로. 헤이 정도로? 헤이. 헤이. 과장님도 헤이? 과장님도 헤이죠. 네. 사장님이 와도 헤이? 어 그런 말 아니죠. 신입사원의 연봉 수준을 맞춰라. 업다운이라는 코너예요. 저도 이제 연봉 그 계약서를 처음 써다보니까 비밀 유지 뭐 그렇죠. 계약서 네, 계약서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네, 2,500 업다운 업. 자, 3,000 업다운 업. 3,500 업입니다. 자, 대망의 4,000 업입니다. 경력 아니고 네, 신입 기준으로요. 또 더 해야 되나? 4,500 네, 업. 복지 받는 거 중에서 좀 이건 진짜 괜찮네. 어, 많은데. 맞아요. 그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했을 때 월세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좋더라고요. 회사는 남나요? 그만큼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기 때문에. 네. 요 정도 되면 현타가 와요. 도대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뭐지? 내일 채용 공제. 그거는 좀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? 내일 채용 공제를 안 해주나요, 여기는? 저희가 이전에는 해주다가 최근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줘요? 네, 저희가 그 연봉이 그 한도보다 높아서 따로 내일 채용 공제가 철회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습니다. 더 일할 곳 없나요? 크지는 않지만 있을 거는 다 있는. 큰데요? 이 탕비실의 규모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. 여기서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아. 이야. 와, 원두를 브라질 걸 써요. 그 다음에 뭐 미숫가루. 비타민 있네요. 네, 비타민도 직원들 비타민 충전하면서. 그 말씀하셨던 누아 커피 그런 거 넣어도 기가 막히네, 이거. 아, 예. 커피 좀 먹을게요. 아, 예. 아, 드세요, 드세요. 예. 하루에 몇 잔 정도 커피 드세요? 한 기본적으로 한 네 잔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. 네 잔 이상이요? 네. 아. 조금 더 있어서. 이야. 지금 회사 근무하는데 되게 만족하고 계시는 편인가요? 어, 예, 맞습니다. 저희 지금 출퇴근도 자유롭고요. 오. 야근이나 이런 거는 개인 차이 좀 있긴 한데 6시면 되죠? 6시에 아, 이제, 6시까지. 이제 컴퓨터가 꺼져버려서 아, 요거는 맞아요. 일 못합니다. 셧다운제가 있어가지고 네. 만약에 좀 더 일을 하고 싶다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? 이 회사 다니면서 복지 이게 진짜 기가 막히네.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을 했습니다. 육아휴직 하는 사람을 실물로 봅니다. 지금 몇 세? 34살입니다. 아니, 아, 공장이었나요? 일단은 3개월 신청했고요. 네. 나머지도 나중에 이제 1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추가에 이제 나중에 사용하는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없었나요? 네, 설레가 있었습니다. 서울 사무소에 차장님이 계시는데 남성분께서? 아, 예, 남성분입니다. 아, 네. 1년 가까이 사용하시고 지금 갔다 오셔서 진급도 하시고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누가 첫바다를 끌었기 때문에 그렇죠. 저희가 현대호텔이 할인이 됩니다. 머무는 것도 할인되고요. 거기 식음료 파트 가도 35% 할인이 35%? 현대호텔 빵이 굉장히 맛있거든요. 빵이 맛있는데 비쌉니다. 근데 비싸요? 저희는 직원 할인을 받기 때문에 어디 다른 중소기업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의 어떤 커리어도 계속 개발해가면서 그 가정도 지켜가면서 그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애사심이 이렇게 좀 철철철철 훌륭한 음식이거든요. 이직률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좀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10% 정도이고요. 좀 최근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삼성전자에서 연봉 15% 올리고 헤드헌팅 들어왔어요. 갑니까 안 갑니까? 하나 둘 셋 갑니다. 이제 기록판이 있는데 네. 4월 1일에 시작해서 현재까지? 이게 오늘이네요? 네. 설립 이래로 지금 재해가 없네. 아까 왜 회사 자랑할 때 이런 거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자랑이 와서, 아닙니까? 아니 와서 자랑하려고. 아 와서 자랑하려고? 네. 오 저기 앞에 계시네 한 분. 네, 네. 안녕하십니까? 와, 안녕하십니까? 아.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여기? 횟수로 하면 4년 정도.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네.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.
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요.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당일날 연차 써도 크게 문제가 없고. 이분의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, 쓰고 가셨는데 팀장님이 이 자식 어디 갔어? 이러면서. 오늘 오전에도 반차 썼기 때문에 당일로. 아니 오전 반차 쓰기 쉽지 않거든요. 네. 예, 몸이 좀. 근로자 휴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뭡니까? 개인 돈이 2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정부하고 기업에서 10만 원, 10만 원씩 총 40만 원으로 휴가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40만 포인트일 수 있어요. 가족끼리 여행 가셔도 되고 뭐 필요한 뭐 캠핑 용품이나 이런 것들 종류가 많습니다. 또 저도 이번에 여자친구하고 호텔 좋은 곳으로 어디 어디? LCT. 이야, LCT는 그냥 가면 거의 100만 원 써야 되거든요. 아 맞아요. 광안대교를 아예 발바닥 아래서 볼 수 있는. 그래도 할인을 받으니까 좀 돈 쓰는 느낌이라. 이 기업을 다니면서 저 약간 불만 사항이라든지 뭐는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불만 사항은 없어가지고. 이 회사에 뼈를 묻으실 생각인가요? 아직까지는. 삼성에서 왔습니다. 지금 받는 연봉의 20% 올려준다고 하고 헤드헌팅 왔습니다. 갑니까 안 갑니까? 삼성. 회사가 연봉 자체가 평균적으로다가 높아요. 우리 이 인원에 저희들이 작년 매출이 한 1,050억 했는데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뭐 전국에서 탑 클래스에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. 대기업 옷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이랄까요? 네네. 지금 이런 부분들을 네. 울산에서 나고 울산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잘 몰라가지고 울산을 다 나가거든요. 울산도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강소기업이 있다는 걸 좀 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. 저희 회사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? 전체 한 15명 정도 금년에 찾는 인재상이 있으신가요? 첫째는 뭐 저희 회사하고 같이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. 두 번째는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뭐 관련 분야의 뭐 전공자라든지 이런 거 우대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? 네네. 전기라든지 기계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요. 또 화학 부분에서도 영어를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.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보잖아요. 네네. 저는 궁금했었던 거. 네.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외국인이 많은 편인가요? 아니면? 그렇죠. 뭐 일단... 일본, 미국,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말레이시아, 태국, 러시아. 매출 50% 이상이 해외 시장에 있습니다.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? 요즘 ESG 경영해가지고 그렇죠. 탄소 중립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제 액체 이상용 펌프 그 부분이 LNG라든지 나중에 수소까지도 네. 펌프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제품을 이렇게 다양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 MZ 세대들에게 제일 중요한 돈, 워라벨, 비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잡혀 있는 제가 네, 맞습니다. 잘 보셨습니다. 마음에 드는 회사는 항상 제가 여기서 바로 면접을 보거든요. 저는 좀 어떨까요? 지금 PD님 실력 정도 되면 저희 회사에서 바텀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건 뭐죠? 잘 못 알아듣겠네. 에버리지도 아니고 아, 평균 이하. 평균 지금. 이하. 네. 어떻게 만나는 대표님들마다 전부 너는 아니다라고. 저는 좀 어떨까요?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가실 것 같아요. 좀 힘들 거예요. 혹시 관심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? 책임 독서를 좋아하고 최근에 읽으신 책이 네. 예, 한국에서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버킷리스트. 아, 저는 약간 재테크 쪽을 읽고 있거든요. 아, 예. 저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는 관심 없습니다. 야.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가 좀 있어 보이네. The Rising City, 울산.